켰다 이놈아. 여기 제가 다 했죠 여기는. 어. 4층 접견실. 지금 또 왜? 짜증나게. 지금 하러 왔어요. 하러 왔잖아. 야, 나 이제 프로피디스크 진짜 이제 하나 남았어. 큰일 났어. 어딨어? 이건가? 일부 학생들이 잠궈둔 별관을 몰래 열어 들어가는 일이 적발되었습니다. 자물쇠를 초기 비밀번호 상태 그대로 두어 생긴 일로 보여서 초기 비밀번호 1, 2, 3, 4씩 올려놨대. 1, 2, 3, 4씩 올려놨대. 계산들 좀 해주세요. 9 6 5 9 그리고 9야? 그리고 9 맞죠? 조심하다 갑자기 점프해. 건물이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깔끔하게 청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공사 자재로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후드를 펼 수 있나? 안 되네. 건가 봐. 저기로 가야 되나 봐. 먼저 뒤져.
교사한다. 뭐야? 휴대용 게임기, 비디오 테이프, 강당, 도서관 특수학급? 휴대용 게임기, 비디오 테이프, 강당, 게임기, 비디오, 강당, 도서관, 특수학급. 열어줘. 여기 한 명 있나 보네. 땡땡 학생, 특수학급 거는 제가 잘 처리했습니다. 반에서 겉돌거나 소란스럽게 굴던 녀석들만 골라서 넣어두었으니 당분간 면학 분위기가 방해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수고 많았네. 머리수는 이제 다 채웠으니 급한 불은 껐구만. 어떻게 얻어낸 사업인데 이 건물까지 다 지어냈는데 뱉을 수는 없지 않나. 이러잉. 아, 색깔. 그러면 찰칵. 자, 됐어요. 뭐가 이렇게 많어? 자율혁신학교 시범사업용 별관 건설비 7억 교부된 거는 잘 확인했습니다. 10월 내로 별관 건설 견적서와 예산서 보내주세요. 회계 검증에 필요합니다. 캔커피 획득. 암호 푸실 때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 캡처본이 아주 깔끔하게 있어요. 저도 방금 사진을 찍어뒀습니다요. 찢어! 찢어버리라고! 강당 여기 지금 강당 같은데 그죠? 강당 여기 뭐 있다. 바닥에 무언가 떨어져 있다. 별관 1층 마스터키. 건축 계획 기획서. 9월 내로. 구구구구구구. 강당은 구입니다, 여러분. 강당은 구입니다. 강당은 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강당은 구입니다. 편하게 3분의 1로 나눕시다. 이 정도면 꽤 괜찮은 딜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 원자재를 조금 저렴한 걸로 바꾸고 건축 공법을 최대한 재료를 아끼는 쪽으로 잡으면 3억 정도 줄이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9월 내로 준공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몸값 싼 외국인들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역시나 가능합니다. 이야, 다 슈렉이들이었네.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난번에도 지원해주신 덕분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거는 건축물 안전점검이라고 하셨지요. 안전점검은 이래저래 신경 쓸 것이 많은 검증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으신 점 이해합니다. 다만 이번 경우엔 제 영역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적으로 그쪽 부서 책임자께서는 시간을 재는 것을 좋아하신다더군요. 손목으로 말이죠. 걔 또 어디 차박혀 있는 거 아니야? 저번처럼? 벙어리 얘는 맨날 이러더라. 짜증나게. 아 진짜 그 벙어리 때문에 또 귀찮게 됐네. 귀찮아 죽겠어 정말. 야, 땡땡땡이랑 나머지들 다 어디 갔어? 모른다고? 그럼 찾아와야지. 너네들은 친구들이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무대 옆방 책상에 마스터키 있으니까 아무나 가서 좀 찾아봐. 마스터키는 내가 이미 받아왔고요.
별관 공사의 마무리가 끝나지 않아 공사 자체 정리가 되지 않았으니 점 유의 바랍니다. 대박인데? 어, 공사도 완전 난리고 뭐. 여기는 왔었던 데잖아요. 너무 넓당. 너무 넓당. 잠깐만, 여기서 내가 아까 이렇게 와서 이거는 거미. 그건 또 뭐요? 미친 누나는 뭐요? 당이자뇨. 여긴 아까 거기자뇨. 어? 책꽂이에 잡다한 책들이 꽂혀있다. 끝이야? 별관 1층이었어. 책장에 흥미로운 책이 꽂혀있다. 영혼의 세계. 사람이 죽으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영혼은 주변을 떠돌다가 저승사자의 인도를 통해 신명세계로 가게 된다. 특별한 원한이 있는 영혼은 복수를 위해 여러 사건을 일으킨다. 그러나 대부분 사고, 재해와 같은 우연에 휩쓸리게 만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불행인지 아니면 원혼의 복수에 의한 것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차원 변형 심령 현상에 대한 고찰. 강한 원혼을 가진 자가 죽었을 때 간혹 감당할 수 없는 원혼의 폭발로 인해 사망자의 근처 공간 전체가 신명의 세계 차원으로 휩싸이는 경우가 있다고 전해진다. 그간의 기록을 바탕으로 대부분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게 된다. 해당 공간에 살아있는 인간이 있을 경우 원혼과 함께 다른 차원으로 같이 휘말리게 된다. 이 일부 악신들이 몰려와 휘말린 다른 존재들을 괴롭힌다. 원혼의 당사자를 어떤 식으로든 통제하면 해당 현상은 사라진다. 책장에 흥미로운 책이 꽂혀있다. 인과율. 인간과 신의 세계는 연결되어 있고 인간과 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서로 간의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신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 없다. 기적, 불행, 성공, 사고, 재난 모두. 하지만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이를 알기란 쉽지 않다. 귀신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본 서적에는 신명세계에 이제 막 들어온 어리숙한 당신을 위해 신의 세계와 섭리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편찬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들이 다 그 아이가 그게 뭐가 거시기가 폭파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여. 잠깐, 도서관에 뭐가 있어야 돼. 액자에 알릴로케이션이라는 이름이 붙은 추상적인 그림이 걸려있다. 이 누가 봐도 이지요. 이 도서관은 이입니다 여러분. 당당한 그 도서관은 이, 예? 도서관은 이 되겠습니다. 예? 네, 어서 오세요. 강당은 그 도서관은 이 기억하세요. 뭐야? 도서관이잖아. 누나를.
뭐야? 도서관이잖아. 저장은 어디 가서 해야 되나 진짜. 그렇죠? 저 어떻게? 야, 아, 이렇게 뜯을 수 있군. 포스 다 뜯었어, 다 뜯었어. 뭐야, 포스터 여기 다 모여 있어. 사진 조각 4를 얻었어. 두둥. 이거를 계속 보여주네, 연속으로. 직업은 가져와놨고 돈이 없는 건 또 뭐야? 흑백 사진. 어, 이건 아까 봤고. 다 본 거야? 헉, 뭐야? 가둬놨어. 진짜 죽은 거 아니겠지? 모르겠다. 일단 나가자. 뭐야? 여긴 학교 4층이잖아.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아까 정만 해도 운동장 창고에 있었잖아. 헐. 뭐야, 여기 몇 층이야? 여기 2층인가? 1층이었어. 자장, 자장, 자장. 휴. 그럼 2층 뭐야? 1층 못 나가는구나. 아, 그 남자애 먼저 찾아야 되지. 여기가 특수학급인 건가? 뭐지? 아닌가?
도서관. 휴대용 게임기 비디오 테이프 특수화급이 어딜까? 뭐야? 내가 항상 먹는 거 사서 갖다 놓으랬잖아. 이상한 걸 사와서 갖다 놨어? 이 쉬운 거 하나 기억을 못해? 너 나 맛있게 처먹어. 쳤어 쳤어. 쳐야지. 잘했어 아주. 아 너무 머리 폈나? 부질없는 짓이야. 어차피 이건 사념일 뿐이잖아. 그런 반응을 보여도 바뀌는 건 없다고. 너는 그냥 우리가 꾸며놓은 모델을 조용히 관람하기만 하면 돼. 지금 그러면 저 사념체들이 어? 연극하고 있었던 거야? 탈의실 열쇠를 획득했다. 제 6호 66666 특수학급은 6입니다 여러분. 아까 뭐였죠? 강당은 뭐였죠? 도서관은 2였고 강당이 9였죠? 강당이 9였고 특수학급은 6입니다 이제 게임기랑 비디오 찾으면 돼요. 아유 이름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땡땡중학교와 교육문화청의 밀레니엄 시대 자율혁신학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다. 높은 학생 만족도와 위원회의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각종 시범적 지원사업에 수혜를 받아온 학교로서 자율혁신학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새로운 교육의 장을 열게 될 것이다. 땡땡중학교의 모 교장은 자율혁신학교 시범사업의 첫 선정에 대해 매우 기쁘고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선진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일구는 다양한 제시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체능을 비롯한 비입시 과목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에 따라 교육문화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며 심사를 거쳐 자율혁신학교로 시정된 학교는 예체능 과목 강사 영입과 시설물을 건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말이 많아. 뭔데요 또 이거는. 뭔데 저기 뭐 있다 뭐 떨어뜨렸다 쟤. 일단 올라가. 아 여기네. 지금은 확인할 틈이 없네. 에이. 짜증나. 어디야? 어디서부터야? 어디 가야 돼? 너 어디로 갔니 아까? 심쿵. 아유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뭐야? 왜 왜? 응? 에이지 님 38,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아주 좋아요. 다각귀, 사람의 손에 달린 진의 형상을 한 악령의 한 종류이다. 인간성을 잃은 악신들이 한데 뭉쳐서 만들어진 집합체와 단일 개체로 변화한 것으로 빠른 속도와 넓은 시야를 가졌다. 몸통에 닿았을 경우 매우 빠른 속도로 쫓아오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거였어? 다각귀 조심요. 이거였어 그냥? 뭐가 있어? 비디오 재생 시 화질이 영 안 좋습니다. 비디오 헤드 클리너로 자주 청소 부탁드립니다. 책상 위에 회의록이 있다. 여러분 덕분에 예산도 잘 타내고 배관도 빠르게 성공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안전검사도 무사히 잘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특수학급 머리수 채우는 건데 뭐 좋은 아이디어는 없는지요? 스스로 지원할 학생을 구해보는 건 어떠신지요? 지원자가 적을 겁니다. 다른 아이디어는 없나요? 반에 한두 명씩 있는 말썽 피는 애들하고 사회성 없이 겉도는 애들로 일단 집어넣죠? 그거 나쁘지 않네요. 그렇게 합시다. 썩을 것들.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를 어디서 구한담? 탈의실 열쇠. 탈의실이 어디람? 탈의실이 어디 있담? 아, 비디오실. 별관은 참 그지 같군요. 여기였어. 네, 오늘은 본방이 없습니다. 오늘은 게임 방송입니다. 아, 뭐 이렇게 다 똑같아, 길이. 어, 저기 내가 갔던 데인가? 갔던 데지요. 탈의실이 어디야? 왔던 데잖아. 또 왜 불이 꺼져 있어, 무섭게. 탈의실이 어디 있을까요? 탈의실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냐? 너무 신기해. 와. 으아! 야,
들어오자마자 맞는 건 뭔데? 여긴 또 왜 이래? 여긴 또 왜 이러냐고?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여기 뭐 하는데? 어? 이런 데가 있었어? 야, 이런 데가 있었어. 오잉? 뭐야? 뭔데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 오잉? 어? 뭐지? 뭐죠? 이상하다? 방금 뭐였죠? 그리고 전 뭘 해야 되죠? 비디오 테이프를 어디서 구해야 돼. 2층에 있으려나? 열쇠는 여기 있어요. 열쇠는 여기. 여기 나가면 다각기가 나오고. 근데 귀여워. 재수 없어서 그렇지. 다각기가 나오면 일로 들어가서 밑으로 나오면 뭐야? 이렇게 되고 또 저장해야 돼 그럼 나? 탈의실이 어딜까? 여긴 강당인데? 여긴 강당. 탈의실. 남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약속했으면 빨리빨리 가져와야지 이 새끼야. 넌 1학년 때부터 항상 이런 식이었어. 2학년이 넘어도 바뀐 게 없다고. 야, 체육 선생님 니네 찾는다. 빨리 와. 오늘 새벽 1시 학교로 와. 그때까지도 안 가져오면 그날은 진짜로 죽는 거야.
뭐야? 뭐야? 응. 말했잖아. 사념일 뿐이라고.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을 텐데. 아, 그래도 도저히 혼자 냅둘 순 없다 이건가? 눈물이 없네 정말. 뭐 그럴수록 나는 좋지. 나는 네가 고통받는 게 너무 좋거든. 디로리. 비디오 테이프 드디어 획득했다. 아, 이걸 기어코 찾아내네. 아, 내 게임기 미친 인간이 진짜. 띠로리. 한 방에 게임기까지. 와, 본관 교무실로 가서 책상 위로 가져가야 되는구나. 일단 비디오 테이프 입수했고요. 이게 어디야? 이거 아까 본 건데? 아, 여기구나. 나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비디오 보는데 어디야? 비디오. 비디오. 나 비디오 보러 가야 돼. 비디오 봐야 돼. 저장 먼저 할까? 잠깐만. 2층. 뭔데요? 왜 그러는데요? 쳐다보고 있으면 돼. 됐어. 와, 이제 알았어. 쳐다보고 있으면 돼, 쟤는. 근데 나 지금 여기서 본관을 어떻게 가냐고. 본관을 어떻게 가는지 까먹었지롱. 본관을 어떻게 가는지 까먹었지롱. 어, 별관 오고 나서 길치 그게 발동됐어. 왼쪽이야, 왼쪽으로 쭉 가면 돼요? 쭉. 왼쪽 막혔는데? 여기 어디 뭐가 있었는데 그 아 아니 나는 여기를 찾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한 방에 우리
그건 2층이었나? 1층이었나? 한 방에 1층으로 가는 거 있었단 말이야, 아까. 거길 찾고 싶었던 거야. 난 이걸 찾고 싶었던 게 아니라고. 지긋지긋한 저장. 아, 그렇지. 어차피 게임기 가지러 가야 됐었지. 게임기 어딨어? 게임기. 게임기 내놔라 이것들아. 저기 있다. 게임기 획득했다. 게임기를 획득했다. 니트로 7. 게임기는 7입니다. 비디오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위쪽 길로 가서 왼쪽으로 가면 되는데 오른쪽으로 돌아가셔서 계속 강당이 나왔어요. 몰라. 암만 얘기해줘도. 난 모른다, 애미야. 비디오 보는 데가 어디냐, 애미야. 잘 찾아왔다, 애미야. 와, 90년대 감성 시대인데? SRC 청명 7, 7이다 7. 7이야 7, 7, 7. 비디오는 7이다. 어, 게임기도 아까 7 아니었어? 아, 비디오 클리닝 테이프구나. 아, 저거 옛날 와, 저거 안다 그러면 너무 큰가? 우왕 왔던데지요. 여긴가? 이게 아니지요. 여기서 나가서 바로 밑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어디냐? 어디냐? 여기는 아니고. 여긴가? 여기였나? 아닌데? 여긴가? 여기다! 가 아니네?
1층이었나? 승질나 진짜. 야 이거 계속 같은데 나와. 아 2층이다 2층 지금이 1층이었네. 2층에 여기네. 오 찾았네. 조사한다. 휴대용 게임기, 비디오 테이프, 강당 도서관 특수학급. 그러면 77926이죠. 77926. 77926. 오케이. 별일 없었으면 좋겠군. 별거는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말이지. 그래서 남은 학생이 김준석이라고 그랬나? 그 친구는 찾아냈어? 없어. 그것 말고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텐데. 이상하군. 아니야. 지금 이 학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어딘가 엉뚱한 곳으로 연결되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휘말렸을 가능성이 있지. 그럼 이제 어디로 가볼 수 있을까? 잠긴 곳은 다 연 것 같은데. 잠깐. 옥상 열쇠가 있어? 썩 반가운 소식은 아니구만. 공간이 뒤틀린 곳에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밖으로 나가면 이 세계에 영원히 갇힐 수도 있다구. 물론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학생은 구해야 하니 서두르는 게 좋겠군. 재수없어.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아 이 새끼야. 가자! 잠겼어. 살려줘. 갇혔어. 갇힌 건가? 시간이 없어. 중요한 건 자유를 얻는 거야. 세상에 생전에 좀 못나게 살았다고 300년을 저기 북구동에 쳐놓는 게 가당이 나냐고. 거긴 이제 지긋지긋해. 이런 공간이 열리는 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니야. 아주 강한 원한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놈들에게도 이건 자유를 얻을 절호의 기회야. 그러니까 경고하건대 섞어져 우리들을 방해하지 마. 아무나도 와줘. 아직 공간이 오염되어 있어. 먼저 수습부터 해야 돼. 조금만 기다려줘.
지갑을 뺏겼다. 안에 있던 할아버지 사진을 찍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그 사진은 아주 오래전 엄마가 줬던 사진이었다. 유일한 할아버지 사진이라는데 젊은 모습이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놓치지도 않을 거야. 돌려줘. 당신의 은연중에 도와준 이 메시지들 알지? 재미있는 녀석이야. 완전히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론 이따위 장난이나 치며 날 엿먹이고 있었잖아.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야. 더 미쳐 나들까 했는데 당신이 와버렸으니 여기서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 솔직히 걔가 뭘 하든 상관하지 않겠어. 자기 원한에 스스로 휩싸여 참여하든 말든 나는 그 전에 자유만 얻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참 곤란해지지. 그러면 우리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야. 대충 무슨 얘긴지 알지? 걔가 두 번 죽는 꼴을 보고 싶으면 계속해도 되고. 전 선택지가 없어요. 전하. 당신 지금 혼돈 속에 갇혀있군. 지독한 녀석들. 너 이 새끼, 너 말이야. 네가 지독해 이 새끼야. 일반적으로 우리를 가둘 수 없으니 이런 식으로 반격할 줄이야. 서둘러야 해. 이제 한 시간 되면 오전 5시야. 음기가 사라지고 양기가 돌아오는 시간대라고. 그렇게 되면 현실과의 연결이 불가능해져. 나쁜 새끼. 저 새끼. 아. 끈질기네. 지금 와서 포기하긴 너무 멀리 왔나 봐. 아니면 애초에 포기할 생각이 없었거나. 내 잘못이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랬는데 그걸 간과하고 있었어. 이건 딱히 내가 준비한 건 아닌데 케빈이다네. 뭐가 들어있을까?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다른 악녀? 아니면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준석이라는 학생? 그것도 아니면 뭐 됐어. 내게 중요한 건 이딴 게 아니야. 예. 당신부터 먼저 없애주지. 야야야야. 야. 어이. 해낸 것 같아. 최후의 발악. 야, 뭐 못 먹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나와서 옥상이야. 드디어 해냈어. 나 캔커피 좀 먹고 하면 안 돼? 제발? 제발염. 김준석 3학년 4반 야구부. 이지의 최수영과 친한 사이고 그들과 함께 오늘 새벽 이 학교로 왔다. 내 말이 틀려? 맞아요. 따라와. 구해주러 왔다.
이걸로 일단 구출은 끝난 건가. 새벽 4시 30분. 아슬아슬했군. 더 볼 건 없으니 이제 모두 밖으로 나가볼까? 이런 곳에 오래 있어서 좋을 건 없으니까. 운동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혹시나 학교에 더 볼 일 있으면 빨리 끝내고 오도록 하고, 근처에 내가 없으면 실제 세상과의 연결이 서서히 약해질 거니까. 별관 1층 마스터키. 사진 조각. 복원해야지. 복원. 그렇지. 사진 조각을 이어붙여 사진을 복구했다. 작은 사진을 얻었다. 1950년 5월 5일 나의 모습이 찍혀있다. 이제 뭐 다른 건 할 거 없는 거겠지? 다 한 거겠죠? 굳이 뭐 안 해도 되겠지? 다 할 거 다 했잖아. 뭐 빠뜨린 거 없겠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인가? 나가 볼게요. 여기 어디 창고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 운동장 창고에? 여긴가 보다. 이 창고. 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대. 여기 같은데? 더 이상 학교 볼 일은 없다. 그럼 그냥 말 걸면 되겠네요. 솔직히 조금 무모하다고 생각했는데 잘 풀려서 다행이군. 그럼 우리 계획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차례인가? 난 이 녀석들을 집에 돌려보내야 하고, 자네는 아직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내가 말했잖아. 안 가져오면 죽는다고. 끝까지 말 안 하네. 아파서 소리칠 줄은 알면서. 근데 얘 숨은 쉬는 거야? 얘가 얼마나 여우 같은데 연기하는 거야? 빨리 나르기나 해. 우리 아까 전부터 같은 공간을 돌고 있지 않아? 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거지? 뭔가 이상한데? 잠깐, 저 앞에 저거 뭐야? 이거 중에 아이템 찾는 할아버지. 내가 소멸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이 사단을 막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내가 못나서
부디 이 못난 아르벨을 용서해다. 너의 복수는 할아버지가 대신 맡아주마. 이제 그 쓰레기들은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영것 같은 고통 속에서 빠질 거다. 이제 더 이상 네가 직접 그 녀석들을 힘겹게 가둬놓지 않아도 돼. 가자. 저승 자사가 우릴 도와줄 거다. 구출한 게 구출한 게 아닌 듯? 그런데 아저씨들은 누구예요? 나? 뭐랄까 고스트버스터즈 같은 거지. 어? 테마사예요? 그런 셈 치자. 그런데 말이다, 학교에 너네 말곤 더 없었어? 그게 없어요. 정말로? 네, 저희 말곤 더 없어요. 그래, 알았다. 이마 좀 대볼래? 도장 찍어야 하니까. 그런데 도장은 왜 찍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징표다. 내 특별관리 표식 같은 거지. 이 앞에서부터는 따라갈 수가 없어. 이제 각자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제 정말로 다 된 것이겠죠. 걱정 마. 저 녀석들은 이제 죽어서 명부에 가게 되면 절대 사람 취급 못 받을 거야. 변호의 기회조차 없지. 당신과 서연인 복수를 원했잖아. 그 녀석들이 큰 고통을 맛보게 해달라고 말이야. 알다시피 이승에서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바래선 안 돼. 한심한 작자들이 법을 개떡같이 만들어놨거든. 조승은 뭐 한결 낫지만 서연이가 스스로 복수를 해버리면 법리적으로 골치가 아파지니까 앞으로 그 녀석들이 당할 꼴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자네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저승 생활을 보장하도록 내 특권으로 확실히 처리했으니까. 이제 다음은 쓰레기 같은 학교와 교사들 차례구만. 자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지 않나? 인과율. 굿굿굿 굿굿굿. 그냥 뭐랄까, 야, 그 되게 식상한 소재와 노가다성 막 개빡치는 그 막 그런 퍼즐과 여러 가지 저장 막 그걸 한 방에 날려버리네. 야, 이게 이렇게 푸니까 와, 확 다르네. 뭔가 다 막 예상이 되고 막 그래도 엔딩으로 모든 게 그냥 제대로 그냥 보상받은 느낌이네요. 보통 아무리 게임이 재밌고 막 신박하다 해도 엔딩 보고 이게 끝이야? 이게 엔딩이야? 이러고 막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게임 내내 뭔가 열받았던 것들이
한 방에 하, 역시 그래서 제가 나 여기 왜 온 건데 내가 막 그랬잖아요. 내가 이거 왜 하는 거고 쟤는 왜 지켜만 보는데 했더니 그게 다 와 큰 그림이었네. 엔딩에서 오는 뽕. 이게 엔딩이 여러 개 있나요? 아까 거기서 뭐 포스터 떼는 거 아니면 사진 조각을 다 못 찾았거나 마지막에 사진을 다 맞추지 않았거나 뭐 그러면 엔딩이 달라지나? 그것도 너무 딱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아이들을 저대로 살린다고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생에서 뭐 이렇게 뭐 벌을 주고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딱 엔딩이 제대로 벌을 제대로 주면서 끝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자애가 직접 복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한 거잖아요. 엔딩이 두 개라고요? 은유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나보다 게임을 더 잘하는 것 같아. 딱 제 스타일의 엔딩이에요. 야, 그럼 난 찐엔딩 본 거네. 와. 다음 뉴스입니다. 뭐 땡땡시의 한 중학교 야 읽고 있잖아. 경찰은 용의자인 3명의 학생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크, 현생에서도 벌 받네. 또한 해당 중학교는 땡땡씨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나 최근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학교로서 해당 중학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교육문화청 TF팀은 해당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폭력사건을 자세히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횡령과 폭력사건. 트루 앤드 인과율. 와우 대박. 이래서 갓겜이구나 이게. 야. 재미지다. 엔드리스 모드는 뭐예요? 왠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엔드리스 모드는. 와. 내가 이거 왜 또 했지? 자,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손녀 말리려던 할아버지는 손녀 사형마에 몇 번을 죽으신 걸까요? 그러네. 손녀한테 몇 번을 죽었는. 야, 나 생각해보니까 야 이놈아 아이나 참 진짜. 잠깐만, 우리 오프닝을 다시 보자 차라리. 오프닝을 한번 더 보고 싶네 여러분. 계획이 조금 틀어졌어. 학교에 월령이 잔뜩 들어찬 모양이야.
생각보다 험한 일이 될 것 같은데 정말로 할 거야? 뭐 이보다도 최악의 상황이 있겠냐면은 비참한 심정은 알겠지만 지금부터는 냉정해지자. 전에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강한 원한이나 사념이 터져나오니 이런 골치 아픈 일도 생기고 그러지. 그 녀석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플랜 B는 없어. 일이 조금 틀어진 바람에 앞으로 사리 분별도 못하고 무턱대고 덤비는 원원들을 상대하느라 고생할 게 뻔하니까 항상 침착하게 행동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그럼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 표정을 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구만. 심정은 이해하지만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복수를 하자고. 완전히 지금 그 와 이거 완전 문하류 씨의 공포괴담 집의 한 장면 같으네. 여기 있었던 거 아니야. 깜짝이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런 게 있었... 와... 그렇구나. 이거 내가 했었겠지? 야, 그 사진이 처음에 지갑에 들어있던 사진 애들이 막 찢어버린 그 사진이 이 할아버지의 지금 이 모습이 젊은 할아버지의 모습인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염색도 하고 아주 그냥 이야,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할아버지인 줄 모르게 한 거구만. 그러니까 쯔꾸루 게임은 이런 게 한 번씩. 그것도 이게 국산 1인 개발사 게임이라는 거. 이때부터의 또 고통의 시작이기도 하죠. 마침 좋은 자리에 컴퓨터가 있었고. 내가 여기 서 있겠어. 이거 1인 개발로 알고 있어요. 1인 개발인데 이제 얘기가 어떻게 잘 돼서 그 유통은 다른 회사에서 맡아서 한 것 같던데. 이걸 또 다시 오프닝을 다시 보길 잘했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하나의 엔딩인 거네. 오프닝이자 엔딩이자 와 처음과 끝 와. 야,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대박이네요.